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뵈서 무한 반갑습니다. 애장판이라고 하면 사실 작가들의 기대도 이만큼 올라가거든요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아기자기한 선물들, 그 다음에 이 풀세트로 갖춰놓은 세네카 부분에 새로운 그림 들어간 거며 이런 것들이 되게 예뻐서 저 자신 되게 만족스러웠어요.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는 내지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. 내지의 종이질이 우리 때는 약간 시험지 같은 그런 종이었잖아요. 책 표지는 되게 가볍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완되고 그래서 아, 소장 가치로서의 값어치는 충분히 있겠다. 네, 그런 생각을 이렇게 들었습니다. 인기를 제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. 작가들은 왜냐하면 딱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계속 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인기 이런 걸 떠나서 내 생활은 항상 똑같은 거죠. 네, 눈 뜨면 일어나서 작업하고 눈 감을 때까지 지쳐서 쓰러지고 막 이런 거라서 실감은 못하는데 펜네타가 인기를 좀 실감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잡지사에서 매기는 순위 같은 거 그때 당시 정말 참 행복한 시대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손편지를 그렇게 많이 받았었고 그걸 읽다 보면 정말 하루가 다 지나기도 하니까 되게 행복한 추억이죠. 항상 작가이면서 동시에 팬심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친해서 좋아하기도 하고 작품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진짜 다들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꼽을 수가 없네요. 그 당시에 왜냐하면 순정 만화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잖아요. 좋은 작품들이 워낙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 제가 아마 그런 브로마이드나 브록을 유난히 또 많이 한 작가 중에 한 명이었고 표지도 많이 그렸고 심지어는 이제 그 팬시 상품도 엄청 많이 냈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제 작품에 대한 추억을 얘기할 때 그 브로마이드나 그 상품 편지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마음을 위로해주는 어떤 한 방편이 되었었구나 내가 사실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아련하고 고맙고 그렇죠. 그때 저는 막상 내 그림이 항상 너무 마음에 안 들었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. 더 자연스럽고 더 힘을 좀 뺀 듯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제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. 작가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보거든요. 본인의 그림을 좋아하냐고? 그럼 다들 저랑 비슷한 대답을 하더라고요. 자기 그림 마음에 안 든다고.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거를 아름답고 예쁘게 봐주시는 거는 저희 의도대로 봐주시는 거예요, 사실은.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경우라도 그 미장센은 꼭 넣어야 되겠다라는 집념이 있거든요, 그림에 대해서. 그런 것일 뿐이지 제 그림이 유난히 훌륭하다던가 뭐 잘 그린다거나 그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로맨스의 대가인지 잘 모르겠고요. 죄송합니다. 프라우스가 너무 대표작으로 돼버렸고 그 이후에 프라우스를 뛰어넘는 그 대중적인 작품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고착화된 느낌이 들어요. 솔직히 얘기하면 제 작품들이 의외로 그런 로맨스가 아닌 것들이 더 많아요. 사실은 소재주의적인 거 뭐 레따이도 마찬가지고 엘리오의 이벤트도 언뜻 보면 로맨스 같지만 또 다른 것들을 다루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순정만화다 보니까 로맨스는 반드시 장착해야 된다라는 숙제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고 그 당시에 제가 프라우스를 할 때 추구했던 그 정말 명백하고 확실한 어떤 그 구조적인 계획이 있었어요. 자기 주체성과 신념이 강해야 된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볍게 읽혀졌으면 좋겠다. 예,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이국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냥. 왜냐하면 로맨스 판타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독자들한테 그대로 딱 투영이 됐던 것 같아요. 그 감수성에.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 전에 여성 캐릭터들이 너무나 수동적이고 그냥 존재만으로 예쁨을 받는 그런 캐릭터들이었잖아요. 그게 좀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갔어요. 그리고 여성 주인공들은 왜 이렇게 다 나약하기만 한 것인가. 근데 실상으로는 안 그런 여성들이 많잖아요. 똑똑하고 주체적이고 이런 여성들이 많았단 말이에요. 그 당시에도. 근데 왜 캐릭터는 그렇게 해야 돼? 라고 해서 사실은 반작용으로 만들었던 캐릭터였는데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얻어먹었죠. 엘리의 너무 억지스러운 부분, 고집스럽고 너무나 지나치게 자존심을
생각하는 이런 면들 때문에 막 싫어하다가 이렇게 작품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어느새 이 캐릭터에 이렇게 다들 동화가 돼서 엘리의 팬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동안 많은 말들을 해왔고 또 하고 싶은 말들 혹은 해야 할 말들이 그때그때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. 웹툰의 산업적 규모는 너무 커지는데 작가들은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 같아요. 어떤 산업적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모두 그 밑에서 막강한 노동을 하면서 이 산업계를 바치고 있는 그 위에 작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작가들이 너무나 그 산업의 규모에 깔려서 신음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. 웹툰을 한다라고 할 때는 좀 더 작가적인 정신을 갖고 이 계통에 들어와서 자기가 어떤 작가가 될 것인가를 좀 더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. 단지 웹툰의 한 장르의 어떤 부분을 맡았다고 해서 이게 그냥 취업이나 스펙이나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작가가 되겠다 혹은 나는 어떤 작가로 어떤 위치에서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은 내가 지금 겪는 현실적인 이런 어려움도 외부의 탓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함으로써 본인이 나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. 이게 이제 제가 후배들한테 지망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 거죠. 다음 생에 태어나면 만화가 안 한다 이러면 살았는데 그런 불만을 그분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채워주신 것 같아요. 제가 또 어쩌면 너무 오래 쉬어서 이렇게 또 이런 감성 충만이 더 됐는지 모르겠지만 멀어지지 않았구나 여러분들이. 또 언젠가 또 이렇게 뭉쳐서 같이 삶을 공유했으면 좋겠다. 그때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.